어? 어? 아 깜짝이야 손이 왔어? 어 유라 오늘 뭐해? 아니 내가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손이 요즘 컴퓨터가 엄청 똑똑해져서 앱을 만들어주는 컴퓨터가 있대. 아... 거짓말하지 마. 무슨 아 진짜로 아니 무슨 컴퓨터가 대부분이다. 아 내가 지금 계속 듣고 있었는데 우리가 요즘 솔직히 대본 쓰기 좋고 힘들 때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에 이 컴퓨터한테 우리의 대본을 의뢰해보는 거야. 아니 무슨 이게 슈퍼컴퓨터도 아니고 무슨 대본을 의뢰를 어떻게 해 또 말도 안 돼. 아니 거의 슈퍼컴퓨터급이야. 봐봐 챗봇GPT라고 제시어를 막 적으면은 그냥 띠띠띠띠 쭉 대본을 찾아오는 거 나타난다니까. 나 뉴스에서 봤어. 이 챗봇 GPT 진짜 AI 인공지능. 얘 맞지? 맞아. 내가 봤다고 인터넷에서. 얘야? 빅데이터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거. 따다다다다 얘야? 어. 한번 해보자 그럼. 그러면은 어떤 상황을 한번 만들어볼까? 대본을 만들려면 대충의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그치. 여기에 보면은 이 검색창에다가 영어로 그런 제시어들을 적는 거야. 뭐 등장인물이라던가 뭐 주제, 뭐 로맨스, 액션 뭐 이런 거라던가 자세하게 적을수록 좋고 그 영어로 써야 하기 때문에 막 영어가 좀 힘들면 뭐 구글 번역기로 돌려서 써도 되고. 아 영어가 토니, 힘들다고요? 토니가 또 잘 찾아오셨습니다. Tony's English. Welcome to my class.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딴딴딴딴 왜 안 했니? 이 관계 유라랑 토니 사귀나요? 이런 말 많잖아. 알지.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상황극을 만들어줄까? 로맨스 어때? 로맨스 가자. 로맨스. 로맨스 하면 또 학교 로맨스. 좋다. 장소 좋아요. 학교. 인 스쿨. 예스. 우린 그러니까 학생인 거야. 너에게 난 해질녘 겨울처럼 이 느낌인 거지? 나 힘든데. 맞다. 토니 우리가 지금 대본을 쓰는 거잖아. 이 AI 챗봇한테 우리가 지금 대본을 쓰는 거다 유튜브 사각용이다 뭐 이런 것도 제시어로 써줘야 돼. 드라마 or 그렇지. 유튜브 좋지!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씬을 달라 그럴까? 좋아. 몇 개 정도? 한... 5개? 오케이. 아 너무 궁금하다. 뭐 나올지 너무 궁금해. 아, 날씨 어때? 날씨. 날씨 좋지? 뭔 소리지? 비 오는데 지금 밖에 비 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어때? rainy. 설마 비가 와서 교실에 들어온 건가? 오 괜찮다. 갑자기 집에 가려고 했는데 우산이 없는 거야. 엄브렐라 써봐. 엄브렐라. 엄브렐라. 응. 썸이야? 뭐야? 썸이지. 야? 왜 이러는 걸까요? They are 그들은 kind of in love. 사랑 그 비슷한. 약간 사랑하진 않은데 뭔가 약간 좀 그 사랑까지 못 갔지만 뭔가 뭔지 알지? 약간 알지. 표정 왜 이래? 나 지금 표정 펴 유라야. 너무 좋아. 따봉. 이 대본에 몇 명이 등장할까? 나랑 유라만 나오면 재미가 없어. 왠지 알아? 삼각관계가 빠졌어. 그러면 이제 유라를 좋아하는 남자 한 명 더. 그렇게 싸워. 유라를 두고? 여자도 한 명 더 넣자. 여자 둘, 남자 둘. 내 싸워? 완전 전쟁이야. 그냥 전쟁. 자, 네 명이 이 대본에 존재한다. 그러면 유라랑 토니를 제외한 다른 인물은 누구로 할까? 좋아하던 오빠 이름. 안 돼. 왜? 여자 미나. MINA. MINA. 좋다. 미나. 미나랑 남자 이름은 인우 하자. 인우. 인우 그래. 인우. INWO. INWO. 오케이. 인우. 미나. 미나랑 인우는 서브 캐릭터야. 그들은 모두 이제 고등학생이다. 비가 와서 학교 들어올 일이 뭐가 있지? 비를 빼고 우리 그냥 서로 이 러브 라인만 한번 써볼까? 오케이. 근데 대본 딱 받았는데 우리가 쓰는 대본보다 저 잘 나오면 어떡해? 뭐 어떻게 우리 실업자 되는 거지? 챗봇 GPT가 우리 PD 되는 거지 뭐. 고용하는 거지. 살짝 부족해. 서로 좋아하지만 몰라. 그치? 감정이 있지. 그게 드러나진 않거든. 알겠어. They don't know. 그들은 몰라. 몰라. 서로의 마음을. 미나는 토니를 좋아하지. 그리고 이누는 유라를 좋아하지. 오케이. 자 이제 됐거든. 네. 대본. 자 어떤 피 튀기는 러브 스토리가 나오는지. 아 그래서 챗 GPT였던 거야. 피 튀기니까. 알았어. 자 피 튀기는 대본. 뭐야? 오! 뭐야? 신 원. 우와. 오!
나가고 있는 거다 지금. 거리낌 없이 그냥 박성렬이라고 하네. 진짜 AI가 나한테 똑똑한 것 같아. 그건 당연하지. AI인데. 그것도 당연해. 그건 당연하지. 세 번째 신까지 썼어. 너무 얘 곧 고민한다. 고민한다. 뭐야 나 지금 잠깐 봤는데 하트 브로큰 있거든.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게 대본을 어떻게 써주냐면 바로 속에 우리가 느낀 감정까지 진짜 디테일하게 써주거든. 너무 신기하다. 와. VO가 보이스 오버란 뜻인가요? VO? 맞는 것 같아. 촬영용으로 그러니까 나레이션 같은 거지? 대박 진짜 ChatGPT 어쩔 거야 진짜 얘 보이스 오버까지 넣었어. 그러니까. 자 지금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보면 장면 1 만남 장소도 이렇게 써져 있고 미라는 교실 복도를 걸어가다가 토니와 부딪혀 책을 떨어뜨린다. 미나 등장합니다. 토니 그는 너무 귀엽다. 그가 나를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토니와 유라는 친구들과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서로를 훔쳐본다. 훔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 미나는 토니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진짜로 사람보다 챗봇이 대부분 더 잘 씁니다. 아 근데 뭐가 좀 시장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평범하지 않아요? 살짝 약간 밋밋하거든. 너무 맞아. 쉽게 함께하게 됐어. 너무 그냥 해피엔딩이야 너무. 이 삼신에 불씨를 놓아. 너무 좋아. 우리 다 원하는 건 그거야. 불씨를 놓아볼게. 약간 아침 드라마 느낌 뭔지 알지? 세 번째 신에 캐릭터 간에 좀 더 갈등을 좀 조장해달라고 했거든. 볼게. 쓴다. 다시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진짜 ChatGPT가 진짜 성실한 게 처음부터 다시 써. 그러니까 부지런해 아주 부지런해. 씬 3입니다. 아 지금 바뀌었어. 바뀌었어? 지금 씬을 바꿔. 유라야 우리 이게 어떡하냐 이거. 얘 능력도 있고 똑똑한데 성실하기까지. 누구한테 쓰러지는 거 아니야? 오 노. 유라 근데 내가 지금 봤거든. 지금 살짝 마지막에 내용이 줄었는데 임팩트가 어마어마하게 세졌습니다. 대본 진짜 장난 아니다. 바뀐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드라마 시작합니다.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토니 그는 너무 귀엽다. 그가 나를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아 유라 너무 예쁘다. 그녀가 나를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완전 웃겨. 그래 토니 재미로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니? 아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영화를 보고. 아 그치? 맞아. 왜 그는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는 다른 사람을 좋아합니까? 유라는 왜 친구들이랑 앉아있지? 나는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다. 초콜릿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었지. 집에 언제 가지?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그치? 왜 걔랑 같이 갔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토니에게 내 기분을 말해야겠어. 토니! 너를 좋아해! 미나,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나는 당신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지금이야. 유라야, 예전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응? 이누야, 뭔데? 좋아해, 유라. 나는 오랫동안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저 이누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토니야
같이 걷자. 몰라, 잘 안 됐어. 그니까 그게 뭐가 좋다고. 몰라, 짜증나. 야, 민아,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톤이랑 잘 안 된 건 알지만 다른 남자들도 있어요. 이해를 못 하시네요? 나는 그를 정말 좋아했다. 이제 당신은 유라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제 유라한테 고백하는 거 다 봤어요. 모른 척 하지 마! 민아야, 미안해. 당신을 다치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누가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